단골 소재인 조직폭력. 조직폭력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은 모두 하나같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직폭력 이야기는 꼬꼬무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를 비롯해 다른 수많은 미디어에서도 인기 있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밈이나 짤로 접하다 보니 엄연히 범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익숙해진 조직폭력 문화. 오늘은 조직폭력 문화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생겼는지, 또 역사에 무엇을 남겼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폭이 생겨난 건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야쿠자 문화가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당시 조선에도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조직폭력이 처음 결성됐습니다. 이런 조직폭력배를 결성한 사람이 바로 김두한인데요. 김두한은 일제강점기 마렵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처음 등장해 고작 18살이란 나이에 주먹 하나만으로 종로를 제패했습니다. 1930년대엔 일본 상인들이 종로에 들어오면서 일본 조폭들도 함께 유입되는데 당시 종로의 핵심 거점이었던 우미관을 중심으로 한일전 주먹 다짐도 벌어졌죠. 이 싸움에서 김두한이 일본을 이기고 우미관 일대를 차지하게 되면서 당시 조선 최고의 주먹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조폭들의 특징으론 오로지 맨주먹으로 일대일 격투를 벌이는 건데 그래서 이 시기를 낭만 주먹 시대라고 부르게 된 거죠. 또 이때 조폭들엔 유독 명문대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 조폭에 들어갔단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광복이 찾아오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자마자 2년 뒤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김두한은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정치를 시작하며 조폭 문화가 사라지는가 했지만 그 빈자리엔 이 사람이 등장하죠. 1대1로 안 되면 때로 덤비고 주먹으로 안 되면 연장들고 까버려. 이정재가 주도한 실라순이 린치 사건으로 주먹으로만 싸우던 낭만 주먹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조폭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정치 깡패 시대. 이때 조폭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정치 깡패의 만행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역사 곳곳에 남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1954년 4.4오입 개헌. 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없애기 위해 정치 깡패를 동원해 헌법을 개정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4.4오입이란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취한다. 쉽게 말해 반올림이란 뜻으로 원래 헌법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개정될 수 있는데 그 수가 부족해 개헌이 부결되자 투표장에 정치 깡패들이 난입해 4.4.5입을 주장하며 개헌을 통과시켜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정치 깡패들의 만행은 또 있습니다. 최악의 정치 테러 사건으로 알려진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인데요. 1957년 5월 25일 당시 야당은 자유당의 독재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폭들이 나타나 강연장을 불지르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때렸는데요. 이 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도 다치게 됐죠. 4월 19일 우리 청소년 학도들은 총 궐기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정치 깡패들이 힘을 썼던 자유당은 무너졌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자유당을 도와줬던 정치 깡패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당이 무너져 걱정할 법도 한데 이들은 오히려 좋아했다고 합니다.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도 자신들을 이용할 줄 알았던 건데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군사정변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위해 소위 혁명재판을 연 것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 혁명재판으로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자신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자신에게 방해되는 인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치 깡패 시대에 활동했던 이정재를 포함한 조폭 697명이 심판대에 올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됐죠.
당시 주요 인물의 사형이 집행되면서 정치 깡패들은 거의 정리됐지만 그렇다고 조폭들이 전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 살아있었죠. 겨우 살아남은 조폭들은 남겨진 이권을 둘러싸고 세력 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 본 조폭들의 싸움처럼 무자비한 폭력 시대가 된 것이죠. 가자! 이 시기 조폭들은 본격적으로 도박업, 건설업 등 여러 곳에 발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검은 돈으로 값비싼 물건들을 사고 자신들을 과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조폭들은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김태촌의 범서방파,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 오비파. 신기하게도 이들은 모두 호남 출신이었는데요. 왜 호남이었을까요? 당시 정부의 주도하에 도시 발전은 경부선을 따라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영남은 점점 발전하는 한편 호남 지역은 소외됐고 그 호남 출신 조폭들은 돈을 따라서 서울로 오게 된 것이죠. 전국구 조폭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그때 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 강남 한복판에서 조폭 간의 싸움으로 4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조폭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각인시켜줬는데요. 게다가 그들은 반성조차 없이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죠. 소감이 어때요?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 평상시에 각오를 했기 때문에 뭐 떳떳합니다. 이후 사람들 사이에선 사회를 어지럽히는 조폭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노태우 정부는 출범 당시 상황이 꽤 좋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된 상황이었죠. 심지어 출범 2년 만에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터지면서 노태우 정부에 대한 비난은 거세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민심을 안정시킬 특단의 조치가 절실했습니다. 이때 그가 내민 카드가 바로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선포 뒤 경찰은 1년 동안 100차례 검문으로 조폭 60여 만 명을 검거하고 2만 명 이상을 구속시켰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범 금도에 만전을 기하며 그렇게 범죄와의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조폭들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잡혀간 조폭들이 하나둘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은 더 이상 튀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2000년대가 되며 우리나라 조폭의 형태는 사채업, 성매매, 보이스피싱 등 최신 범죄 수단을 가지고 점점 은밀하고 지능적인 위장 기업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숨어있던 조폭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MZ세대를 우리라고 볼 수 있는데 폭력 조직들 간에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MZ조폭들은 SNS 등에 자신의 조직을 과시하고 또래들을 중심으로 결성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과 검찰은 이때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조폭, MZ조폭을 잡기 위해 조폭과의 전쟁을 또다시 선포했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MZ조폭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조직폭력 집단과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끝난 줄만 알았던 조폭과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즘 뭐 조폭과의 사실상 전쟁이 선포된 상태고 앞으로는 뭐 조폭에 가담됐다, 조폭과 어떤 연계됐다고 하면 선처받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년 전 혁명재판부터 오늘날 조폭과의 전쟁까지 폭력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